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선착순으로 되고 있어요. 저는 2학년 때 수강 신청을 하나 실패를 했었는데 저희 과 전공 필수인 과목을 튕겼었어요. 2학년 수가 총 100명이 넘었거든요. 근데 자리는 총 100자리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튕길 수밖에 없었는데 같은 돈을 주고 같은 동등한 기회를 받았지만 클릭과 인터넷 속도 하나만으로 희비가 교차되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제 돈을 지불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하죠. 솔직히 학교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인데 그 수강 신청 잠깐 몇 초 몇 분으로 인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게 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학교에서 서버 관리를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서버가 1분에서 3분 사이 정도에 그냥 하얗게 방치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싸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강 신청 많이 성공한 사람이 그 얻어가지고 다시 되파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 측에도 돈을 냈는데 또 그 사람한테 다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원하는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 학교 측에서 제재도 안 하고 같은 학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냥 인원에 맞게 반을 나눠서 같은 그 학년에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게 전공은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미리 원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인원을 바탕으로 교양 과목을 개설했으면 좋겠어요. 수업 개수가 많아야 되고 인기 있는 교수님들 강의는 강의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강의실을 늘려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뭐 원하는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렇게 수강 신청이란 데 너무 목매여서 피 터지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